울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이달부터 논물이 나와 학생들이 불안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이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샤워기와 세면대에서 녹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얀색이던 샤워기 필터기는 불과 이틀 만에 황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지은 지 2년밖에 안된 울산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이달부터 녹물이 나온 겁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학생은 300여 명. 씻는 것부터 세탁까지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닌 상황에 기숙사를 두고 인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학교 커뮤니티엔 전에 없던 피부 질환이 생겼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불안해진 학생들은 몇 차례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 고쳤고 해결됐으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무슨 문제로 또된 건지 설명이 없고. 대학 측은 고장난 물탱크의 펌프를 교체하는 과정에 녹물이 나왔다며 수리를 마친 이후론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배출이 되면 괜찮은데 슬러시 같은 것들이 이제 관에 있는 그런 것들이 쓸려 나간다더라고요. 근무 사용량 여부에 따라서 조금 며칠 정도는 그게 남은 수은이. 또 정기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당장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학생들의 불안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